안녕하세요. 구본영입니다. 금일은 미래 자산을 10배로 불리려면 4차 산업에 투자하라.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요 그림을 설명드리면 2000년도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알리바바에 투자할 때 사진입니다. 당시에 이제 알리바바는 창업 2년 차 아주 초기 벤처 회사였죠. 이 회사에 이제 손정희 회장은 200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당시의 일화는 마인 회장이 손정희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건물 아래에서 2시간 동안 손정희 회장을 기다려서 손정희 회장을 면담을 하고 단 6분 만에 손정희 회장은 마윤에게 투자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손정희가 마윤에게 투자했던 가장 큰 이유는 마윤의 눈빛과 비전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알리바바 지분을 34%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4,401억 달러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조 정도 되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손정 회장은 알리바바 지분을 일부 매각을 하고 지금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돈을 벌수 있겠죠. 네, 최근 이제 패러다임 쉬프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벌써 시작이 되었죠. 올해 2019년 세스의 주요 키워드도 인공지능 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온통 이제 4차 산업 관련 비즈니스가 주요 키워드였죠. 20년 전에 손정희 회장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한합니다. 당시에 이제 외환위기에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손정희 회장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외환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한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손정희 회장은 첫째도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 초고속 정보통신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한 이후로 우리나라가 인터넷에 막대한 투자를 했었고, 현재는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술 ICT 강국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년 후, 2019년 7월 4일, 손정희 회장은 다시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묘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 AI에 투자하셔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한국의 5G 인프라 위에 실력 있는 AI 벤처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G는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상용화를 한 상태죠. 그러면은 이 5G 인프라에서 인공지능 관련 벤처 기업이 언제든지 탄생을 하겠죠. 향후 이제 인공지능 경제 패권이 이런 식으로 초격차로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보고서에 따르면 3년 후에는 AI를 적용하는 회사와 AI를 적용하지 않는 회사의 격차는 이렇게 높은 격차로
벌어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에게 인공지능 기술이 없다면 결국 인공지능은 딴 세상 얘기가 아닐까요? 그러면 최근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에 의한 비즈니스 혁신은 두 가지가 핵심 축이었습니다. 첫째는 인공지능 기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즈니스 사업 모델인 거죠. 첫 번째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많이 고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발전을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비즈니스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사업 아이디어가 더욱 중요한 거죠. 즉,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그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시장을 누가 먼저 생각하고 그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선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예, 첫 번째 예로 공유 차량 사업 비즈니스 모델하는 우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버는 공유 택시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버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모든 기술적인 부분을 개발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버를 만들 때 필요한 기술이 지도가 있을 테고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지도와 결제 시스템은 오픈소스인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구글의 구글맵, 그다음에 애플의 애플페이를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버는 이두 가지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성공을 해서 현재 우버는 나스닥에 상장돼서 기업 가치가 약 90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0조 원은 얼마만한 가치냐면은 현대 자동차가 한 30조 정도 되거든요. 현대 자동차보다 세 배나 많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죠. 최근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와 투자의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배팅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배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미래의 통찰력으로 이미 검증을 하였고, 또 지금 현재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손정희가 그리는 미래에서 힌트를 한번 얻어보시죠. 손정희의 투자 목표는 플랫폼 황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차량 공유,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초연결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의 정정약 7투의 법칙, 70%의 승률만 있으면 과감히 투자해서 시도를 해서 지금까지 대성공을 이루었던 승부사이죠. 이 손정희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손정희의 100조 펀드, 100조 비전 펀드입니다. 이미 이제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더욱더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요 자세한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시죠. 손정희의 이제 비전 펀드 운영 전략은 글로벌 성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50%에서 80%에 달할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투자합니다. 거의 뭐 1등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권당 5억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로 이렇게 투자하고
주로 분야는 모빌리티, 공유경제, 헬스케어, 핀테크, AI, 인공지능이 활용 중인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 펀드의 이제 주요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제일 많이 지금 투자된 회사가 ARM입니다. ARM은 사물 인터넷 시대의 최고 수혜 기업이죠. 모바일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80억 달러를 지금 82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한 거죠. 거의 한 9조 정도를 투자를 했죠. 그 다음에 위워크는 이제 공유 오피스 비즈니스 모델의 회사이죠. 44억 달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투자했습니다. 쿠팡 전자상거래에 27억 달러. 그 다음에 우버에도 투자했습니다. 모빌리티 공유 차량 업체 13조. 그 다음에 인공위성 네트워크 회사인 원랩에도 12억 달러. 그 다음에 스포츠웨어 상거래 파나틱스에 10조. 그 다음에 소매금융 소파이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모빌리티 공유 차량 업체인 디디 추싱에도 지금 68억 달러를 편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손정희 회장의 미래 비전 펀드를 힌트 삼아서 우리 투자자들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년 후 AI 초격차 시대가 온다. 요 책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이제 기술이 주도하고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또 공유해 주시고 우리 모두 열공하셔가지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